2편 동세법을 9개 구단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전자랜드의 오늘 선발 라인업 김낙현, 차마위, 전현우, 머피, 할로웨이, 강상재가 나왔습니다. 김낙현 선수가 어쨌든 스스로 활로를 뚫어줘야겠어요. 본인이 이겨내야 됩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는 주자리수 득점을 또 했었던 김낙현 선수인데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일지. 이어서 서울 SK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최성원, 최준영, 안영준, 자밀원이, 최부경이 나왔는데요. 안영준 선수가 좋아요. 안영준 선수가 최근에 외곽보다는 골 밑에서 득점이 많아졌습니다. 네. 최근 3경기에서 각각 14, 14, 15 득점. 꾸준히 지금 본인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안영준 선수인데 과연 오늘도 제 몫을 해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유도훈 감독, 빌레노토를 데려오기까지 사실 뭐 고민도 많이 했을 텐데 또 바로 직전 경기 셰넌 쇼터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서 또 대단히 잘했잖아요. 그렇죠. 예, 29득점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이 프로 정신입니다. 네. 1쿼터 팀워크로 출발했습니다. 먼저 SK가 공격하겠습니다. 전자랜드와 SK의 3라운드 맞대결. 자밀원이, 최부경, 최성원이 안쪽으로 넣어주었습니다. 원이 치고 가면서 턴어라운드 샷 길었습니다. 자, 빠르게 공격 코트로 넘어왔고요. 전현우, 강상재, 차바위 바로 스위치가 됐습니다. 할러웨이 건네받고 차바위에서 억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최부경. 안영준이 반대쪽을 봤습니다. 최성원에게. 최부경의 스킨. 인사이드 넣어주고 최준영 다시 뺐습니다. 최준용, 김낙현과 매치업이 됐는데요. 손에 걸렸습니다. 샷클락 2초, 1초. 최부경이 던졌습니다. 네. 림에 맞지 않고 전자랜드 수비 성공. 자, SK는 최근에 이 최성원 선수를 스타팅 멤버로 내세워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선영 선수의 이제 체력 안배도 되고요. 그렇죠. 최성원 선수가 에너지가 좋잖아요. 그렇죠. 다시 전자랜드 공격. 전현우가 움직일 때 최준용의 포식 파울. 자, 양 팀 다 오늘 연승을 달리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나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낙현. 주강 쪽으로 이동, 강상재에게 빼주었습니다. 한 번 더 패스 연결. 야, 좋아요. 깔끔한 패스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강상재의 어시스트. 자밀원이. 자, 돌아섰는데요. 최준용에게 바운 패스 올라갈 때 파울이 나왔습니다. 차바위의 반칙. 요즘 최준용 선수의 저런 플레이가 타팀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아, 예. 점점 더 예. 예, 선수들이 영리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기술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최준용이 자유투 투샷 얻어냈습니다. 자, 자유투 1구는 놓쳤고요. 최준용 선수가 리그 전체에서 출전 시간이 1위입니다. 네, 평균 35분 이상 뛰고 있어요. 두 개 다 놓쳤는데 리바운드를 최준용이 잡았지만 로드볼 반칙으로 지적됐습니다. 네, 바일레이션이 나왔죠? 네. 최준용 선수가 지금은 안 들어갈 걸 미리 알았는데 반칙이 아니라 바이올레이션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점수 2대 0. 김낙현, 전현우가 던졌습니다. 석점포! 전현우! 지금은 스크린을 활용한 플레이가 상당히 잘 됐습니다. 네.
안영주, 최무경, 최성원이 안으로 넣었습니다. 최준용 정면에서 자민원이의 두 점 짧았고요. 천앤볼을 자민원이 다시 따냈습니다. 한 바퀴 돌면서 한 손으로 네. 득점. 자민원이 선수는 이 그냥 슛보다는 저 플로터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아, 예. 가장 큰 무기죠. 김낙현, 강상재. 자, 원인 일단 달고 나왔고요. 이제 할로웨이에게 투입. 할로웨이가 빼주고 텁에서 강상재에게 석점 짧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쳐낼 때 아, 안영준의 파울이죠. 안영준의 반칙. 전자랜드 볼이 유지되겠습니다. 팔을 좀 쳤다고 본 것 같은데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이 심판 콜이 소프트한 날일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런 것들도 선수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클럭 한 자리 있수. 김낙현. 렉스로 드리블 직결했습니다. 점퍼.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자, 강상재가 쳐내면서 다시 한번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반대편 길게. 할로웨이 원희와의 1대1. 포스트업 강상재 거쳐서 김낙현 열렸습니다. 석점 실패. 자, 리바운드 다툼. 다시 한 번. 아, 점퍼리죠. 네. 헤드볼 선언도 했습니다. 전자랜드 선수들 초반 지금 리바운드 가담이 좋은데요. 오늘 리바운드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대열을 낚을 수 있죠. 네. SK가 지난 오리온전도 고전했던 것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많이 밀렸거든요. 그렇죠. 그 경기에서 오리온이 리바운드를 10개 더 많이 잡아냈습니다. 김낙현 돌파 후에 빼줬습니다. 강상재 수비를 따돌렸고 레이업 득점. 아, 네. 강상재 선수가 가벼운 움직임으로 득점했습니다. 점수 7대2. 오늘 대체적으로 전자랜드의 볼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안영준 잡자마자 쐈습니다. 석점포. 네. 안영준. 차바위 선수가 공격 전개하네요. 강상재, 김낙현에게 핸드업 안쪽 넣어주었습니다. 강상재 볼을 뺏겼습니다. 원희 스틸. 3대 야운 넘버 자밀 원희 안영준 속공 득점. 네. 서울 SK 속공 상황에서 안영준 선수의 역할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프로농구 10개 팀 중에 속공이 가장 화려한 팀이 바로 SK입니다. 네. 김낙현이 안쪽으로 움직일 때 최성원의 반칙. 아, 원희가 그냥 긁어냈어요. 네. 스틸 이후에 직접 속공까지 전개했던 원희. 김낙현 할로웨이와 2대2 게임.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준용 노루 패스. 최부경이 원희에게. 최부경 미들레인지 점퍼 안 들어갔습니다. 오, 안영준 됐어요. 안영준. 안영준 선수가 초반 SK 지금 7득점을 하고 있어요. 아, 실수가 나왔어요. 베이스라인 또. 쪽에서. 네.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공을 그대로 놓쳤던 할로웨이. 자, 양 팀 다 철저하게 약속된 플레이를 지금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안영준, 최부경. 건네받는 최성원. 자, 수비 사이로 피했습니다. 안쪽 넣어주고 최부경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SK 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아, 전현우 선수의 등맞고 나가네요. 그러네요. 예. 최준용 멈춰서서 어펜언더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강상재. 김낙현
강상재가 김낙현을 불렀고요. 김낙현 두 명을 달고 가다가 물러서고 있습니다. 할로웨이의 스피드 김낙현의 석점 역적 스피드입니다. 김낙현 자, 본인이 이겨내야 돼요. 예. 이런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요. 그럼요. 예. 점수는 10대 9. 원희 최성원 원희가 손을 들고 있는데요. 자, 최준영 직접 던졌습니다. 정확합니다. 석점포. 자, 오늘은 첫 석점 시도부터 성공을 시키고 네. 있는 최준영. 김낙현이 다시 스크린 받고 옮겼습니다. 피켓롤 할로웨이 볼 놓쳤어요. 일단 라인 넘어갔습니다. SK가 2대2 수비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데 앞서 김낙현 선수가 석점 한 방 터뜨렸고요. 오늘 컨디션이 좋다고 얘기를 했던 최준용 선수 역시 석점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SK 김선영이 나왔어요. 전현우의 석점은 안 들어갔습니다. 원위가 높아요. 김선영 최성원 자밀원이 페인트 존 안쪽 스피드 무브 들어갑니다. 굉장히 부드럽죠. 예. 저 훅슛인 듯 플로터인 듯 저 기술 맞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그럼요. 14-10 차바위 컵에서 김낙현 한 명을 속였습니다. 다가와서 두 점 짧았습니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할로웨이의 풋백 2점. 다시 두 점 차로 접근하는 인천전자랜드. 김선영 스텝백. 원희가 공을 따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아, 너무 부드럽네요. 네. 저게 참 손끝 감각일 것 같은데요. 일단 미들슛 두 번은 안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플로터는 지금 다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6-12. 할로웨이 외곽으로 강상재. 최준용을 속였습니다. 다시 할로웨이. 한번 치고 블락샷 안영준. 자, 안영준 선수가 이걸 막아내네요. 달리고 있습니다. 안영준, 안영준 득점까지. 네. 멋진 수비와 멋진 공격 서울 SK. 자, 실수가 나오면 바로 속공과 직결되죠. 그렇습니다. 안영준 선수가 초반부터 팀의 득점을 많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근 페이스가 좋은 안영준 선수를 오늘 경기 전에 만나봤는데요. 함께 이야기 들어볼까요? SK 안영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 경기에 대한 소감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후반에 좀 상대방한테 따라잡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아쉽게 된 것 같은데 좀 오늘 경기부터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날 백보드로 맞힌 석점슛이 결정적이었잖아요. 근데 또 넣고서 좀 스스로 반응이 좀 의아했어요. 왜 그랬나요? 손에서 분명히 빠졌는데 백판슛으로 들어가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전자랜드의 길레너터 선수가 왔습니다. 선수들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SNS를 보다가 길레너터가 이제 한국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설마 한국 팀에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필 저희랑 할 때 이제 들어오게 돼서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는 어떻게 펼칠 계획이신지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수비부터 하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를 잘하면 저희가 공격도 잘 풀리는 팀이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수비랑 리바운드 부분에서 좀 집중한다면은 좀 저번 게임보다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좀 수비랑 리바운드에 좀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네. 네, 지난 세 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 기록했던 안영준 선수 오늘 1쿼터 벌써 9득점을 했고요. 지금 뭐 수비는 워낙 열심히 하는 선수니까 공격까지 이렇게 터졌다면 팀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죠. 그럼요. 정규리그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구결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안영준 선수의 득점력입니다. 네. 자, 이제 길레너터 선수가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박찬희, 길레너터. 오랜만에 밟아보는 KBL 코트. 득점 실패. 자, 지금 뭐 상대팀 선수들도 길레너터에 대한 어떤 견제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최준용.
자밀원이 1대1 왼손 훅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딜렌 워터의 리바운드. 딜렌 워터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딜렌 워터. 아, 좋아요. 아, 네. 완벽한 스텝이네요. 아, 상당히 여유로워 보여요. 스물스물 골밑을 향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팀 훈련은 이틀 전부터 했다고 하던데 동료들도 지금 딜렌 워터 역시 다르다고 평가를 했어요. 아. 자밀 원희의 풋백 득점. 1쿼터 1분 12초 남았습니다. 자, 박찬희 선수가 패턴 지시했고요. 높게 강상재 쪽. 최준용이 한번 쳐냈습니다. 다시 잡는 강상재. 딜렌 워터. 점퍼 길었어요. 리바운드 최성원이 지켜냈습니다. 최준용. 자밀 원희. 성큼성큼 레이업 득점. 아, 좋아요. 네. 아, 원희에게 이런 빈틈을 내줘서는 안 되죠. 그렇죠. 빠르게 홍경기가 이어받았습니다. 더블 네. 클러치. 홍경기. 자, 이런 득점이 나올 수 있는 건 박찬희 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32초 남아 있습니다. 최준용. 오. 페인트 존 안쪽에서 박찬희 선수의 반칙이네요. 자, 김선영이 지금 쓰러져 있는데요. 아, 저 부분 상당히 아프거든요. 네네. 허벅지 위쪽에 지금 관절 쪽인 것 같은데요. 어우, 지금 좀 위험하게 넘어졌어요. 네. 자, 일단은 일어나긴 했는데 약간 절뚝이고 있는 김선영입니다. 두 선수가 워낙 친하기 때문에 네. 김선영 선수만 아픈 꼴이 됐죠. SK는 전태풍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우, 원희, 전태풍 빠르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석점 안 들어갔어요. 박봉진의 리바운드. 이제 마지막 원샷 플레이 준비하는 전자랜드입니다. 자, 9초 남겨놓고 움직이는 박찬희. 외곽으로 빼줬고요.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홍경기 스피드버브 백투샷. 네. 와, 홍경기. 아, 오, 그리고 바로 뺏겼어요. 1초 남겨놓고 던졌습니다. 이내 맞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2-18. 자, 서울 SK가 넉점 앞선 채 1쿼터를 마쳤습니다. 자, 분위기가 SK 쪽으로 완전히 넘어갈 뻔했는데 홍경기 선수의 득점이 주요했죠? 예, 저희는 잠시 후에 2쿼터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삼산체육관입니다. 전자랜드와 SK의 3라운드 맞대결 김승현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경기 선수의 이 마지막 슛이 분위기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줬어요. 그럼요. 예. 자, 유도훈 감독이 홍경기 선수를 좀 칭찬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홍경기 선수도 D리그에서 한번 폭발하고 나서 지금 1군에서도 굉장히 역할을 잘해주고 네. 있죠. 지금도 또 안영준 선수의 골밑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2쿼터 시작하자마자 오늘 경기 두 자릿수 득점을 채우고 있는 안영준. 점수 24-18. 민성주. 박찬희 잘 이어받았습니다. 오른손 쭉 뻗으면서 레이업 안 들어갔고 티빈 실패. 안영준이 바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전달 석점 들어갑니다. 아, 좋아요. 네. 최성원의 석점. 최성원 선수한테 석점을 맞은 팀은 상당히 뼈아플 겁니다. 네. 최성원 선수는 수비를 열심히 하러 나온 선수거든요. 예. 아홉 점 차. 딜렌 워터.
홍경기 베이스라인 점퍼 약간 길었고 리바운드를 박찬희가 따냈습니다. 다시 길렌워터 김민수가 붙어있는데요. 길렌워터의 석점이 터집니다. 자, 이런 게 길렌워터 선수의 모습이죠. 네. 내 외곽을 가리지 않는 그런 플레이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수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다가가다가 멈췄고요. 김선영에게. 자, 원희의 스크린. 다시 김민수. 안영준. 흔들다가 왼쪽으로 이동.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자밀원이 외곽 비었는데요. 최성원 또 들어갔어요. 연속 3포인트 최성원. 자, 최성원 선수가 두 개의 석점포를 꽂으면서 다시 9점 차 만들었고요. 패스가 빗나갔습니다. 턴오버가 나오는 전자랜드. 또 이 최성원 선수의 석점 두 방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네. 슈팅 자체는 최성원 선수도 깔끔해요. 그럼요. 김선영이 돌파하다가 빼주었습니다. 김민수 오픈 찬스. 약간 길었고요. 림 두 번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길렌워터. 빠른 돌파. 길렌워터! 전자랜드가 기다렸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뭐 스피드가 빠른 게 아닙니다. 네. 워낙 이 웨이트가 좋기 때문에 함부로 막을 수가 없죠. 농구를 참 정말 할 줄 아는 선수죠. 네. 자, 모처럼 만에 돌아온 전자랜드의 길렌워터. KBL 돌아온 소감을 경기 전에 들어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전자랜드 트로이 길렌워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3년 만에 복귀한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Feels good. Just thankful that the KBL allowed me to come back and it's exciting.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I've been good for the past couple years. I've been playing in China, won a couple championships out there. Everything's been pretty good since I left. 혹시 KBL을 복귀하게 된 건 언제? 부터 계획을 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I've been wanting to come back. Just wasn't allowed to. But I found out that I was able to come back about a month ago. And you know, that was good news for me and just excited for the future. 또 오늘 강팀인 SK를 상대하는 소감도 궁금합니다. I haven't watched too many games this season. But they're number one, so it's a tough game to play in for the first game, but looking forward to it. Look forward to the challenge. 마지막으로 프로농구 팬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Just thank you. Thank you to all the KBL fans, all the ETLAN fans for welcoming me back. I'm excited. I'm going to try to do my best to entertain everyone. So, thank you. 길렌워터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KBL 무대에서 이제 네 시즌 만에 보게 되는 길렌워터인데 뭔가 좀 인상이 편해졌어요. 네. 88년생이니까 이제는 30대가 돼서 돌아왔네요. 길렌워터 강력한 덩크로 자신의 복귀를 알렸습니다. 뺏어냈어요. 길렌워터. 자, 달리고 있습니다. 길렌워터 맨날 득점. 네. 정말 득점 편안하게 하는 선수입니다. 네. 김선영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자, 최성원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안영준이 리바운드 잡았고요. 빼줬습니다. 김선영 석점 실패. 민성준 리바운드. 자, 파울이. 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최성원 선수의 반칙인데. 네. 자, 이거는 일단 속공을 끊기 위한 파울인 거는 분명하고요. 비디오 판독을 해볼 것 같습니다. 이 네. 반칙인데요. 자, 저 길렌워터의 속공 보시죠. 편안한 느낌을 네. 주는 예, 길렌워터입니다. 일반 파울이 네, 일반 예. 파울이 네 적용이 됩니다. 네. 참 이 득점 왕 타이틀은 사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지금 시간 대비 득점을 벌써 9득점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5분 몇십 초 뛴 것 같은데요.
다시 사이드라인에서 시작되는 전진랜드 공격. 공격기. 딜런 워터 임성주에게 다시 홍경기가 받았습니다. 딜런 워터의 석점 시도 짧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박찬희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딜런 워터 시원하게 꽂아버렸습니다. 네. 자 지금 타팅 감독들은 머릿속이 지금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전자랜드 팬들은 지금 네. 이미 설레고 있어요. 최준영이 등 뒤로 건네했습니다. 아, 김선영 네. 오 라이션이에요. 네. SK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딜런 워터 선수 득점할 때 보면 참 힘 하나 안 들이고 와서 예. 네. 슬쩍 밀쳐내면서 뭐 공간만 생기면 덩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선수고요. 본인이 어떤 선수인지 지금 짧은 시간 동안 벌써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딜런 워터에게 투입. 돌아섰어요. 페이더웨이. 네. 나갔습니다. 자, 슛이 안 들어가자 바로 벤치를 향해서 미안하다는 제스처까지 보냈습니다. 네. 김선영. 스텝 앞으로 올라옵니다. 반칙. 네.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는 김선영. 지금 김선영 선수도 맞기 힘든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안 들어가자마자 바로 벤치를 향해서 미안하다고 네. 많이 착해졌어요. 사실은 이제 KBL 떠날 때 그 트라이아웃 참가 제한을 받았던 딜런 워터 선수인데 규정이 바뀌면서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네. 본인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표현을 아까 인터뷰에서 했었는데 자, 다시 할로웨이가 나왔네요. 사실 전자랜드라는 팀의 색깔과 또 딜런 워터가 어떻게 맞춰나갈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국내 선수들이 굉장히 이 패스워크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잘 맞을 겁니다. 네. 딜런 워터가 건강한 모습으로 합류를 하면서 전자랜드도 이제 다시 한번 좀 우승 후보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얻었습니다. 네.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키고 있는 김선영. 점수 32대 27, 5점 차. 자, 전자랜드의 약속된 플레이입니다. 네. 차바위, 박찬희. 오른쪽 코너, 홍경기. 석점, 인앤아웃, 리바운드. 할로웨이가 잡았습니다. 할로웨이. 할로웨이, 블락샷, 헤이즈. 차클락 아직 남아있어요. 7초 홍경기의 석점 이번에 들어갑니다. 홍경기 네. 아 홍경기 선수가 요즘 네. 물이 올랐네요. 홍경기 선수는 이 농구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 선수예요. 네. 홍경기 7득점째 최준영이 던졌어요. 석점 실패. 다시 최준영 에런 헤인즈 돌파 짧게 건넸습니다. 레이업 앤드원입니다. 최무경이 추가 자유투까지 던지겠습니다. 아우 헤인즈 선수의 턱반 네. 블락이었는데요. 석점 플레이를 완성하는 최부경 다시 5점 차. 자 지금 3-2 드랍 존이죠. 네. 수비를 상당히 좁혔어요. 코너 열렸습니다. 홍경기 안 들어갔고 리바운드 강상재. 아 자, 이게 무슨 패스죠. 공유가 없는 곳으로 패스가 갔어요. 비하인드 백 드리블 김선영. 와 이게 또 무슨 패스죠. 패스케이도 향기 네. 번갈아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헤인즈와 최무경 사이로 패스가 갔네요. 다시 시작되는 전자랜드의 공격. 강상재, 차바위, 박찬희가 홍경기에게 또 열렸어요. 석점! 아, 네. 홍경기!
자, 문경은 감독의 머릿속에 이 홍경기 선수가 들어 있었을까요? 예. 자, 뜻밖의 활약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홍경기. 페이스를 보면 홍경기 선수도 좋아요. 경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10득점을 했습니다, 홍경기. 헤인즈. 자, 열렸어요. 김선영. 석점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를 최부경이 따냈고요. 헤인즈 베이스라인 쪽 점퍼 들어갑니다. 네. 저 미드레인지 점퍼는 알고도 못 막죠. 그렇죠. 자, 37대 33 넉점차 팽팽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이번 2쿼터입니다. 양 팀 다 지금 뭐 득점 면에서 상당히 기세가 오르고 있고요. 사이드라인 리포팅을 노현주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1384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트로이 길레노터. 이름을 들으니 굉장히 반가우시죠? 저도 오랜 프로농구 팬으로서 길레노터 선수의 복귀 소식이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길레노터 선수에게 현재까지의 KBL 적응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선 오랜만에 돌아오게 돼서 기쁘다면서 반가운 마음을 표출했는데요. 또 지금까지 보고 싶었던 선수가 누구였냐고 물어봤더니 김종규 선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 연락을 취해본 적은 없지만 하루빨리 만나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오랜만에 복귀했지만 정영삼 선수, 강상재 선수 등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상재 선수를 13번이라고 부르는 등 이름을 외우는 데는 아직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쇼타 선수가 갑자기 떠나게 돼서 좀 아쉬운 팬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쇼타 선수의 떠난 빈자리를 길레노터 선수가 한층 성숙된 모습을 얼마나 보여줄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랜드가 길레노터 데려오면서도 그 어떤 코트에서의 애티튜드 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썼다 그래요. 그렇죠. 네,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길레노터 선수가 뭐 심판들한테 자기 마음을 표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트에 악동 이미지가 네. 좀 있었죠. 예. 벌금도 좀 많이 냈었던 길레노터 선수였는데 자, 오늘 뭐 복귀 전에서 지금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자랜드 유니폼도 잘 어울리네요. 네. 벌써 11득점, 리바운드 3개 기록하고 있는 트로이 길레노터입니다. 6분 뛰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점수는 넉점차. 2쿼터 남은 시간에 4분. 선수들이 들고 있습니다. 홍경기. 빠르게 돌아서면서 돌파, 홍경기가 빼주었습니다. 차범이 펌페이크, 그리고 다시 킥아웃. 박찬이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레이업. 자, 팔로우업 덩크 실패. 할로웨이가 지금 공이 손에 안 들어왔어요. 김선영, 최준용, 에런 헤인즈, 할로웨이를 속이면서 들어갈 때 반칙. 자, 이게 투샷 파울이 되네요. 절투가 주어집니다. 네. 자, 일단은 연결 동작으로 본 것 같습니다. 네네. 유도훈 감독은 조금 항의를 해왔는데요. 네.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헤인즈 선수 자유투 쏠 때 보시면 정중앙에서 안 쏩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왼손에 더 정확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네요. 예. 두 개 모두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39대 33. 강상재, 홍경기. 강상재가 쏘는 척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아, 누굴 준 거죠? 또 아무도 없는 곳에 패스가 왔어요. 아마 홍경기 선수가 저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네. 것 같은데 홍경기는 코너 쪽으로 빠져 있었고요. 헤인즈
김선영 다시 헤인즈 돌렸어요. 자, 네. 할로윈 스티 머피 할로윈 유로 스텝 그리고 원핸드 슬램. 아, 속공 전개 시원하네요. 자, 지금 사실 유도훈 감독이 길렌 허터를 바꿔주려고 했거든요. 자, 박찬희 선수가 손가락 쪽에 지금 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박찬희 선수가 이제 지금 스스로 반칙으로 끊었고. 박찬희 선수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고요. 무슨 일일까요? 손가락 쪽에 고통을 호소하면서 벤치로 가는 박찬인데요. 아, 여기서 이미 지금 아파하고 있고, 예, 경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반칙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막아야죠. 함께합니다. 자, 송창무가 스크린 걸어줬습니다. 김선영, 최진용 캐치 샷. 인앤 아웃 하지만 헤인지가 따냈습니다. 흔들어 넣고 헤인지 와, 걸렸어요. 네. 할로웨이가 헤인지의 덩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서로 한 번씩 주고 받았습니다. 네. 차바위 다운 패스 할로웨이 포스트업 다시 외곽에서 볼이 돌고 있습니다. 김낙현 거쳐서 홍경기 왼쪽 코너 아, 좋아요. 네. 홍경기 자, 전자랜드에 또 하나의 옵션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유도훈 감독을 웃게 만드는 홍경기의 활약입니다. 홍경기 선수가 스스로 지금 찬스를 잘 찾아봤네요. 네. 오늘 경기 석점 3개째 적중시키고 있는 홍경기. 자, 홍경기 선수의 최근 활약에 대해서 또 사이드라인 리포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윤주 아나운서 만나보시죠. 네, 지난 수요일 인생 경기를 펼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홍경기 선수인데요. 홍경기 선수는 직전 원주 디비전에서 커리어 하이 기록을 세웠는데 직전에 방금 전에 커리어 하이 기록을 더 넘어서게 됐습니다. 홍경기 선수에게 경기 직전에 그날에 대한 소감을 물어봤는데요. 우선 그날 힘을 빼고 한 게 가장 잘 됐던 것 같고 지리그에서 운동을 한 게 1군에는 어떤 도움이 됐냐고 물어봤더니 지리그에서는 확실히 역할이 많고 그 역할을 열심히 한 게 1군에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올 시즌 목표에 대해서는 기록에는 욕심이 없고 그저 부상 없이 이 기록, 이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앞으로가 더 탄탄할 홍경기 선수에게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홍경기 선수가 지금 자신의 커리어 하이 기록을 세 경기 연속 경신하고 그러네. 있어요. 지금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자예요. 네. 13득점을 하면서 지금 뭐 매 경기마다 커리어 하이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또 홈 경기에서 활약하고 있는 홍경기입니다. 아, 재밌네요. 지금 뭐 자신감이 완전히 물이 올랐죠. 아, 본인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네. 제가 다 소름이 돋네요. 그렇습니다. 감독 입장에서도 이런 선수는 더 좀 기회를 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39대 38 이제 전자랜드가 한 점 차로 추격을 했고요. 쿼터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에런 헤인즈. 헤인즈가 밀고 갑니다. 빗나갔고요. 자, 흘러나온 볼을 최성원이 따냈습니다. 송창무 열렸어요. 점퍼 짧았습니다. 한번 과감하게 던져봤던 송창무였는데요. 이제는 역전을 바라보고 있는 인천 전자랜드. 차바위 다가갑니다. 반칙이에요. 자, SK는 파울 관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네. 아직 두 개가 더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성원 선수인 개인 반칙은 세 개쯤이야. 네. 팀 파울에는 아직 여유가 있는 서울 SK. 네, 최성원 선수를 빼주고요. 안영준이 다시 들어오네요.
김낙현. 수비 사이로 패스 전달 강상재. 샷클락 5초, 4초. 강상재 멀리 김낙현 거쳐서 차바위가 던졌습니다. 석점 실패. 리바운드 송창구. 자기 싸움 잘했어요. 안영준이 바로 달리면서 유로 스텝. 하지만 막혔고 다시 잡는 안영준. 돌아 나왔습니다. 김선영, 송창구의 스크린. 김선영 더블 클러치. 반칙이 나왔습니다. 할로웨이의 두 번째 개인 반칙. 김선영 선수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상대팀의 주요 득점원을 막고 싶다. 네. 조금 수비에 있어서 양동근 선수와 좀 닮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었죠. 네. 김선영 선수 뭐 공격이가 말할 필요 없고 그렇죠. 이제는 수비에서도 인정을 받고 싶다는 욕심인데요. 네. 그러면 진짜 무결점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김선영의 자유투로 다시 석점 차로 SK가 도망갔고 딜런 워터 투입됐습니다. 2쿼터 남은 시간 1분. 자, 스피 걸렸고 행지가 딜런 워터 따라붙었습니다. 딜런 워터 포스트업 수비 사이로 빠져나왔어요. 골밑 바스켓 카운트. 앤드원. 네. 아, 지금 SK의 높이가 좋은 헤인즈, 최준용, 송창무 이 세 선수가 모두 다 뚫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SK도 스위치가 꽤 잘 되지 않았나요? 네. 그럼에도 이겨내고 득점하는 트로이 길레르 워터 추가 자유투까지 이제는 41대 41 동점을 만든 전자랜드입니다. 길렌 워터 선수는 이 득점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 선수 같아요. 네. 김선영, 안영준, 포스트업 시도. 헤인즈가 이어받았습니다. 샤크라 8초, 7초. 에런 헤인즈 바스켓 쪽 다가가는데 자 볼을 놓쳤어요. 수비 성공 전자랜드. 네. 홍경기 선수 이제 조금 여유로워졌습니다. 네. 노련해졌어요. 시간까지 이끄는 샤클락과 게임스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1, 2초 정도 차이인데요. 샤클락 7초, 6초 길렌 워터 코너로 박봉진 반대편 차바위 1초 남겨놓고 던졌습니다. 석점 실패. 이볼 송창무가 잡고 김선영의 손을 떠나기 전에 버저가 울렸습니다. 자 결국은 팽팽했던 전반 동점으로 끝났네요. 네. 자 역시 뭐 홍경기 선수를 칭찬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분위기 자체를 전자랜드 쪽으로 가지고 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41대 41. 정말 팽팽한 전반이었는데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삼산체육관입니다. 다시 인천 삼산체육관입니다. 플로어에 나가 있는 노윤주 아나운서를 만나보시죠. 네, 양팀이 시소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반전 돋보인 부분은 양팀 젊은 국내 선수들의 석점 플레이와 외국인 선수들의 골밑 플레이였는데요. 먼저 전현우 선수와 김낙규 선수 등이 석점 플레이가 일찍이 터졌고 그에 바로 최준용 선수와 안영준 선수가 석점 플레이로 응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팀 골밑에는 각각 할로위 선수와 자밀원희 선수가 허슬 플레이로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쿼터에 일찍이 투입하게 된 길렌 워터 선수 투입 3분 만에 벌써부터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그동안의 공백이 무색하게 굉장한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 전 전자레드 선수들에게도 길렌 워터 선수와의 호흡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하나같이 머리가 좋고 굉장히 잘한다면서 이번 시즌 길렌 워터 선수의 합류로 인해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양팀의 시소게임과 같은 플레이를 결과는 어떻게 될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반 41대 41 아주 팽팽하게 접전을 펼쳤던 양 팀인데요. 뭐 양 팀 다 이제 국내 선수진이 워낙 좋기로 유명한 두 팀이잖아요. 그렇죠. 예. 올 시즌은 정말 확실한 부분 하나는 이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없으면 이 상위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에 길레노터가 추가된 전자랜드는 더욱더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호재가 될 것 같고요. 길레노터 선수가 뭐 이제 코트의 독재자 아니겠습니까? 네. 선수들이 무서워서 파울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전자랜드의 다른 국내 선수들도 이 길레노터의 이번 시즌 많이 좀 기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오늘 짧은 시간 지금 전반 7분 정도만으로도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길레노터입니다. 다른 아홉 개 팀에서 이제 더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죠. 그렇죠. 예. 네. 자, 3쿼터 전자랜드 공격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민성주, 김낙현, 정현우, 홍경기, 길레노터가 먼저 나와 있는 인천 전자랜드. 길레노터가 앞을 막아줬고요. 정현우 코너 전달, 김낙현, 홍경기 열렸습니다. 이번엔 석점 빗나갔습니다. 네. 자, 찬스가 났을 때 안 던지는 것보다 저렇게 홍경기 선수처럼 던지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네. 서울 SK는 최준용, 안영준, 최부경, 최석원, 자밀원이가 3쿼터 먼저 나와 있습니다. 원이 다운 패스. 최준용 수비를 따돌리면서 핑거볼 레이업 안 들어가네요. 네. 반칙만 나오면서 자유투 투샷. 자, SK가 최근에 저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 피켓롤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네네. 마지막까지 집중하면서 올려봤던 최준용 선수인데 림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 오늘 자유투 안 좋네요. 네. 최부경 선수한테 짜증내는 거 아니죠? 2구째는 들어갔습니다. 한 점 앞서가는 서울 SK. 김낙현, 홍경기. 자, 길레노터에 대한 수비가 타이트해졌어요. 오른쪽 코너 속여놓고 민성주. 자, 반칙 없이 막아냈습니다. 블락이에요. 네. 자, 이 구동훈 감독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네. 다시 공격권 따낸 서울 SK. 최준용의 노루 패스, 최성원 석점. 0점 스킵입니다. 최성원. 네. 자, 최성원 선수도 전반에 석점 9방 터뜨리면서 팀에 필요한 순간 기여를 해줬는데요. 김낙현 앵클 브레이크, 민성준 레이어 득점. 네. 멋진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원희에게 주고 움직이는 최준용. 인사이드 투입. 네. 자, 홍경기가 막아냈습니다. 터치 아웃. 홍경기 선수는 네, 두 터치 아니냐고. 네. 어우, 김낙현 선수가 완전히 지금 무너뜨렸어요. 네. 최성원의 수비를. 안영준 정면 자밀원이 최준용 한 발로 올라갔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자, 민성주의 리바운드. 홍경기가 볼을 살렸습니다. 홍경기 멈춰서서 선점. 안 들어갔고 공격 리바운드. 길레노터 반칙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쇼터 선수와는 다르게 길레노터 선수는 리바운드 능력도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이제 타 팀에 비해서 높이가 절대 낮아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상당한 경쟁력이 생겼습니다.
전현우. 아, 뺏겼어요. 네. 안영준의 스틱. 자, SK가 달리는데요. 안영준, 안영준! 블락샷! 민성주! 하지만 머니가 해결했습니다. 자, 민성주 선수가 노리고 있었습니다. 네. 아, 안영준 선수 지금 표정이 상당히 뻘쭘한 표정이죠. 그렇습니다. 47대 43. 김낙현, 엔트리 패스. 포스트업으로 가는데요. 길레네버터, 원희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골밑까지. 자, 수비가 됐네요. 네. 샤크랑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리고 있죠, 민성주. 네. 아, 정확한 타이밍이 떴어요. 자, 길레노토가 던져봤지만 림을 외면했습니다. 아, 롱패스. 최준용, 최준용. 아, 좋아요. 최준용. 아. 와, 소름이 돋는 장면이네요. 네. 와, 기가 막힌 지금 베이스볼 패스가 정확하게 전달됐습니다. 홍경기 안쪽 움직이다가 민성주에게 베이스라인 쪽 점퍼. 좋아요. 민성주. 네. 민성주 4득점째 기록했고요. 자, 밀원이 코너 흘렸어요. 최준용 석점. 아, 좋아요. 갑니다. 아, 전자랜드 팬들 향해 조용히 하라는 네. 제스처를. 아, 최준용 선수 네. 세레머니 연습 많이 하죠. 길레너터 자, 등 뒤로 빼냈습니다. 전현우 열렸네요.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김낙현이 처음엔 보이지만 안영준이 따라했고요. 최준용 바로 달려요. 최준용 자밀머리 머리 득점. 자, SK 수공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점수차를 성큼성큼 벌려나가는 서울 SK입니다. 자, 최준용 선수의 멋진 덩크 한 방이 팀을 또 살려내네요. 예, 아, 이 아, 롱패스도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아, 바스켓 카운트가 될 뻔했죠 또. 네. 네. 다가 또 곧바로 석점슛까지. 지금 삼산체육관을 아주 조용하게 네. 만들어버린 최준용 선수의 활약이었습니다. 54대 45, 아홉 점 차가 됐고요. 최준용 선수가 오늘 경기장 모습인데 하이파이브 워낙, 안 해주네요. 네, 워낙 또 팬서비스 잘하기로 유명한 최준용 선수고 아이들이랑 이렇게 스스럼 없이 놀아줍니다. 아이들을 굉장히 귀여워하는 것 같아요. 원희 선수도 아, 또 원희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온 어린이 팬이네요. 이렇게 프로농구 코트에 오시면 선수들과 가깝게 호흡하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으시고 그렇죠. 네,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2라운드 끝나고 나서 K리그는 또 이 결산 보고를 했는데 평균 관중도 24.3% 지난 시즌에 늘었고 온라인 동시 접속자 역시 지금 3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국내 선수가 팀 최다 득점을 기록한 횟수가 63회로 이제 가장 좀 달라진 부분이죠. 그렇죠. 사실 국내 팬들 입장에선 외국인 선수도 좋지만 국내 선수들이 이렇게 활약을 해주면 네. 더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아, 오늘 최준용 선수의 저 덩크슛은 정말 하이라이트 1위가 될 수 있는 멋진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분위기를 많이 넘겨주고 있는 전자랜드인데 정영삼 선수가 투입됐고요. 연쇄복을 할 수 있을지. 김낙현이 수비를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영사 스크린 반대쪽으로 바운드 패스 차바위 석점 실패. 자, 최성원이 처리면서 원희에게 전달. 하지만 정영삼이 바로 밀어냈습니다. 다시 공격권 가져오는 전자랜드. 그리고 반칙. 안영준 선수의 반칙 나왔습니다.
딜레너 워터. 자, 최진영이 수비하고 있고요. 볼을 한번 놓쳤다가 다시 잡는 딜레너 워터. 민성도 점프슛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자, 다시 따냈는데 건드렸어요. 건드렸어요. 두 명의 선수가 함께 몸을 날렸고 SK 볼로 선언됐습니다. 아, 아니죠. 전자랜드 볼이죠. 볼이네요. 네, 다시 정정했습니다. 자, 볼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전자랜드 볼. 김낙경과 최성원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예, 최성원 선수 맞고 나갔죠. 자, 지금 이제 샷클락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9초로 다시 가네요. 김낙현이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4초, 3초, 크로스오버. 김낙현의 석점. 들어가지 않네요. 리바운드. 자, 길레노터 잡았어요. 풋백 득점. 들어요, 길레노터. 아, 이거 귀중한 득점이에요. 네. 자, 지금 살짝 저 골대 뒤쪽에 맞은 것 같기도 했는데요. 최준용. 나 이게 무슨 뜻이죠? 네. 공격권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차바위, 김낙현, 민성주가 한쪽 넣어주었습니다. 길레너터 한번 밀고, 자, 터치아웃이에요. 최부경 네. 선수 이 신장이 상당히 좋지만 이 손질을 상당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자, 최부경이 조금 밀리면서도 지금 공을 잘 훑어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리바운드에서 바닥에 맞고 아, 네, 지금 어딘가 맞은 것 같은데요. 리포드 좀 아래쪽인 네. 것 같은데 뭐 정상적인 플레이로 그냥 진행이 됐습니다. 정영삼의 패스가 어렵게 전달됐어요. 네. 톱에서 길레노터가 던졌습니다. 석점 짧았고 하지만 리바운드 차바위. 길레너터 반대편 뿌려주었습니다. 정영삼이 올라갔습니다. 석점 아, 실패. 다시 차바위. 와이드 오픈 석점. 역시 안 들어가네요. 결국 공격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전자랜드. 최진영의 패스 김선영이 받았습니다. 김선영의 돌파 아. 레이업. 안 들어갔고 원이 블락샷. 하지만 네. 이겨냅니다. 3-1 원이. 다시 9점 차. 뭐 블록킹 당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죠. 네. 세컨 서드 리바운드까지 다 걷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찔러주는 패스 강상재 멀어지면서 2점 빗나갔어요. 자, 전자랜드의 야투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네. 김선영 킥아웃. 자, 최진영 선수가 김선영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김선영. 자, 원희가 스피드 걸어줬고요. 정영삼이 바짝 붙어 있습니다. 김선영, 최준용. 샷클락 3초, 2초 던졌어요.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를 김대로터가 따냈습니다. 빠른 트랜지션 전자랜드. 정영삼 거쳐서 강상지에게. SK도 수비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김낙현. 원희를 끌어냈습니다. 반대편 코너로 정영삼 3초 2초 정영삼 다시 빼주고 김낙현 와이드 오픈 그렇죠. 석점골 들어가야죠. 김낙현 네. 자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복잡했는데 네. 어쨌든 오픈 기회 김낙현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뭐 굳이 본인의 개인기로 득점 안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팀원들이 잘 살려주면 되니까요. 지금은 정영삼의 반칙. 전자랜드는 다시 할로웨이가 나오고 있고요. 김낙현 선수 오늘 석점 2개째 6득점. 김선영
최무경 안쪽 넣어주었습니다. 자밀머니 브레슨! 할로웨이가 찍어둘러버렸습니다. 차바위, 저경삼의 석점은 할로웨이에게 전달됐어요. 그리고 터치아웃 전달의 득볼. 네. 엄청난 또 블록킹이네요. 네. 네. 와. 골 밑에서 원희를 완벽하게 제압해버렸습니다. 아, 오늘 이 외국인 선수들의 자존심 대결도 정말 재밌네요. 김낙현, 자 수비 두 명이 붙었는데요. 와, 김선혁이 긁어냅니다. 예. 김선혁 레이업 득점. 리그 스틸 1위죠, 김선혁 선수. 그렇죠, 예. 오늘 경기 전까지 경기당 평균 2.1개로 스틸 1위를 달리고 있는 김선영 선수인데요. 너피 할로윈 레이업을 열었습니다. 네. 지금도 뭐 개인 기량으로 뚫어내네요. 58대 52여서 점차. 최무경 안쪽으로 안영준에게 안영준이 아,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안영준 선수를 위한 저 골밑 패턴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안영준 선수도 높이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공략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차바위, 강상재, 인사이드, 할로웨이, 아, 공을 긁어냈어요. 안영준! SK가 공격권 가져왔습니다. 자밀머니 앞길이 열렸습니다. 유로스텝 득점! 아. 지금은 손까지 왼손으로 바꿨습니다. 네. 아, 원이 대단한데요. 네. 이제는 10점 차까지 도망가는 서울 SK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두 자리 수 점차로 벌어졌고요. 할로웨이가 올라갈 때 반치. 지금 뭐 3쿼터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 전자랜드인데요. 네. 할로웨이가 자유투 라인에 섰습니다. 아, 네, 박찬희 선수 손가락 괜찮아 보이죠? 네, 네, 다시 나왔네요. 자, 일단 가운데 손가락 테이핑을 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네. 할로웨이가 자유투 두 개를 모두 넣었습니다. 62대 54, 8점 차. SK는 김건우 선수가 나왔고요. 김선영 자세를 낮추면서 움직였습니다. 최무경 인사이드. 아, 네. 약간 강했어요. 좋은 시도였는데요. 네. 최준영 선수는 바운드 패스로 줘라 그런 제스처를 취했어요. 커딘에 들어가는 최준영의 움직임 좋았는데 패스가 조금 강했습니다. 자, 3쿼터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 전자랜드가 4쿼터에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번 공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과연 어떤 쿼터만 보여줄지. 김낙현의 레이업 이만큼으로 네. 떨어졌습니다. 자, 3.6초 남았고요. 최준영이 던져봤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62대 56으로 3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아, 최준영 선수가 멀리서 던질 때는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던지죠. 네. 예. 3쿼터에 SK가 6점 차이의 리드를 잡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4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삼산체육관입니다.
인천전자 랜드 엘리펀치와 서울 SK 나이츠의 3라운드 맞대결 김승현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점수 62-56 SK가 6점을 앞서고 있고요. 이제 4쿼터에 돌입하겠습니다. 역시 1위 팀답게 점수차를 조금씩 벌려내고 있어요. 네. 자, 스틸이에요. 바로 끌었어요. 스틸 네. 성공. 머피 할로웨이. 할로웨이. 네. 4쿼터 쾌조의 출발. 인천전자랜드. 자, 지금 이제 이 할로웨이 선수의 이 마지막 스텝. 사실 이 트래블링성인데 이제 저 스텝이 이제 허용이 됐습니다. 네네. 게더 스텝이라고 하죠. 네. 예. 자, 김선영이 빼줄 때 박찬희가 한번 쳐냈습니다. 전자랜드 입장에서 반격하기 위해서 역시 수비가 일단 그럼요. 우선 돼야 되는데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앞선에서 할로웨이가 끊어냈습니다. 한영준 원이와 투맨 게임. 원이 넣지 못했어요. 자민원이 맞췄어요. 박찬희를 네. 맞춰내보내면서 SK 볼입니다. 자, 박찬희 선수는 라인을 밟지 않았냐, 원이가. 네네. 네, 항의를 가볍게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득점을 하지 못했고 흐르는 볼을 원이가 맞췄죠. 예, 예. 지능적입니다. 네. 귀중한 공격권을 다시 지켜냈습니다. 김선영, 페이드어웨이, 길었어요. 팀의 득점! 최문경! 박찬희, 피켓볼, 머피 할로웨이! 네. SK의 김선영과 자미러니의 피켓롤이 있다면 전자랜드는 박찬희와 할로웨이의 피켓롤이 있죠. 할로웨이로 14득점째 기록했습니다. 최진영, 김선영, 자밀 원희, 원희의 포스트업 오른손 그렇죠. 또 자기 손을 쳐다봐요. 여지없이 들어가네요. 네. 자, 오늘 양팀 통틀어 최다죠. 원희 선수가 20득점 기록했습니다. 강상재 캐치앤샷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은 안영준. 김선영. 자, 계속해서 원희의 포스트업입니다. 네. 자, 또 한 번 밀고 가는데요. 빼줬어요. 최부경 정면 두 점. 안 들어갔고. 자, 할로웨이가 쳐내면서 전자랜드 공격권 따냈습니다. 여전히 6점 차. 박찬희. 이게 뭐예요? 아, 전자랜드로서는 너무 허탈한 턴오버가 네. 나왔어요. 김선영 자리 잡았어요. 석점 빗나갔습니다. SK로서도 이런 게 하나 터져주면 분위기를 확실하게 붙일 수 있을 네. 텐데요. 김선영 선수가 최근에 수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외곽슛이 안 좋습니다. 네. 박찬희, 할로웨이, 샷클락 6초, 전현우, 다시 할로웨이, 3초, 2초, 멀어지면서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SK는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부경 선수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밀 머니. 최준용. 오, 자, 공이 왼쪽에서 네. 반칙인데요. 전현우 선수의 반칙이군요. 네, 안쪽으로 움직이던 선수를 잡아끌었습니다. 네. 자, 서울 SK가 작전 타임 요청했고요. 오늘 핫타임 전자랜드의 락커룸을 엿보는 시간이죠. 인사이더스 출발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공수 전환. We talked about river transition. 이게 승부의 키라고 했잖아.
That's the key of the game. 신장으로서 뺏기는 건 어쩔 수 없어. 신장. 아, 커서 뺏기는 거라고. 나도 키가 조그만데, 나도 조그만데 뭐 농구가 신장 뺏기는 건 내가 어떻게 해. 괜찮아. 그래, 안 그래? 네. 신장 작은 사람들이 서 있다가 뺏기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비를 찾아보고 We can't just look at the rim to get a rebound. 신발 쓰면 사람 박스하고 내가 뭐 거기서 그저 부딪히다가 신장 잡으면 나도 작은 사람인데 어? 그 뭐야? 그거 뺏긴다고 내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멍하니 서 있다가 리번 뺏기는 거는 그건 집중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겠지? 네. 우리는 지금 골 밑에 미스매치가 생기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컨트롤에서 딱 막았어. 그럼 벌써 이거랑 같이 이렇게 따라 나가야 돼? 내가 이거하고 이렇게 따라다녀야 돼? 그럼 기본적인 작은 게 하나가 다 리바운드에 다 네, 유동 감독. 농구를 신장으로 하는 거면 난 어떻게 하냐. 라는 이야기가 좀 인상 깊은데요. 자, 결국 오늘 승부의 키는 이 공수 전환과 리바운드라고 얘기를 했죠. 네. 하프타임 때는 동점이었는데 지금은 SK가 6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14초의 공격을 시작하는 서울 SK. 최진용과 강상재의 매치업. 3-1-1이 다시 한번 백다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 왔어요. 왼손 슛 들어갔어요. 네. 아, 정말 여지없네요. 자, 저 슛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훅슛? 네. 플로터? 요즘은 뭐 훅로터라는 합성어로도 네. 얘기하던데 진짜 대단한 무기입니다. 네. 홍경기와 할로웨이가 홈을 맞춰봤고요. 자, 할로웨이 밀고 들어가면서 점프슛 네. 들어갔습니다. 골 밑에서는 절대 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 할로웨이와 길렌 워터가 각각 16득점씩 해주고 있는 전자랜드고요. 김선영, 안영주. 자, 흔들다가 원희에게 빼주었습니다. 자밀원이 아, 네. 부드럽게 올라갔습니다. 자, 70-62. 다시 도망가는 서울 SK이고 지금 수비가 잘 안 됐다 보니까 유동훈 감독이 바로 끊었어요. 네. 너무 쉽게 지금 득점을 허용을 하고 있어요. 네. 방금 작년도 수비에서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았고 바로 작전 타임을 부르는 유동훈 감독. 자, 더 이상 흐름을 내주면 안 되거든요. 네네. 잠깐 누가 저리 가고 안영준 여기 들어맞고 자 잘 봐봐 얘가 드리블을 하나 둘 셋 네 단계는 누가 우선선이 누구야 네모 가지고 지금 밖에서 다 쳤어 지금 뭐 뒤에서 스틸을 지금 얘네한테 상대방은 손질 많이 해야 안 해 근데 니네는 왜 안 하냐고 어? 있잖아. 헛게임 지는 거야, 그런 거. 야, 얘 잡고, 드로이 잡으면 잠재는 막 손질하고 막 하는데, 니네는 왜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버피도, 수백 가는 거 아니잖아. 누가 치는 거 아니야? 얘기했어요. 둘이 다시 얘기 한 번 더 했어. 약속 때려. 야, 여기서, 괜찮아.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해. 알겠지? 가자. 자, 수비는 서로에 대한 약속입니다. 네. 신뢰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선수들의 집중을 요구하고 있는 유동훈 감독이고요. 오늘 전자랜드가 만약 패한다면 결국 원희를 제어하지 못한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네. 오늘 24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자밀 원희. 상대가 뭐 할로웨이는 길렌 워터든 전혀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자, 전자랜드 박보진이 나왔어요. 할로웨이, 김낙현 던졌습니다. 석점 실패.
김선영. 원희가 로포스트 쪽 넣어줬고요. 안영준 물러섰다가 돌파 높게. 오, 좋아요. 네. 자, 원희한테 배웠나요? 어, 예. 야, 안영준 선수 오늘도 좋은 기세를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15득점 안영준. 홈경기 다시 빼줬습니다. 김낙현 다가가면서 핀더로페이어 네. 득점이에요. 김낙현 선수도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을 채웠습니다. 72대 64. 4분 30여 초 남아있는 4쿼터. 김선영. 자, 방향을 바꿨습니다. 라인 밖도 무적 척추. 네. 김선영. SK에는 해결사가 참 많죠. 네. 뭐 김선영, 안영준, 최준용의 원희까지. 게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헤인즈 선수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거리 김낙현 석점! 아, 좋아요. 자, 다시 초격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천전자랜드 김낙현의 석점포. 김선영 시간을 충분히 쓰고 있고요. 빠른 돌파 김선영! 안 들어갔고 원희가 뒤쪽에서 잘 따라들었습니다. 김선영 선수가 자신 있게 레이업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원희의 리바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함께 잘 들어와줬어요. 이번엔 할로웨이의 포스트업인데요. 속여놓고 올라갈 때 반칙. 할로웨이가 어펜언더 기술로 들어가 봤고요. 안영준 선수의 반칙 지적됐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시키는 머피 할로웨이. 지금부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네. 2구 짧았어요. 네. 자, 8점 차. 최준혁. 김선영. 왼쪽 코너 풀어줬습니다. 최준용 노루 패스가 김낙현에게 갔어요. 속도를 붙여보는 김낙현 다운 패스 박찬희. 아, 네. 자, 놓친 볼을 할로웨이가 잡고 턱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아, 자, 지금 박찬희 선수의 험블이 나올 뻔했는데 네. 할로웨이 선수가 잘 살려냈습니다. 백보드를 사정없이 흔들었던 머피 할로웨이. 자, 이제 몰라요. 네. 이제 6점 차거든요. 시간도 충분하고요. 공격권 두 번이면 네. 따라잡을 수 있는 간격. 자, 지금 전자랜드가 지역 방어를 갑자기 쓰고 있어요. 네. 자, 원인데요. 돌아서면서 킥아웃. 던졌어요. 석점 실패. 최성호 선수는 반칙이라고 주장을 해봤는데요. 킷을 불리지 않았습니다. 김낙현 열렸어요. 석점 들어갑니다. 강심장이에요. 네. 김낙현 석점포. 뭐 샷클락을 다 쓰지 않고도 본인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자, 경기 2분 30여 초를 남겨놓고 이제는 원포지션 게임이 됐습니다. 아, 할로웨이 선수가 이걸 살려준 것도 네, 굉장히 그렇죠. 컸고요. 네. 그리고 김낙현의 석점까지. 김낙현 선수가 사실 뭐 잘 안 터지고 있었는데 4쿼터에 귀중한 석점 두 개가 꽂혔어요. 이제는 석점 차가 됐고 SK 문경일 감독.
이쪽으로 해서 초이가 여기서 초이가 여기서 여기 이쪽으로 가 주고 헤이 여기 들어 주고 영미 정원이 정원이 이쪽 야 사람 빨리 찾아 수비 네, 이제는 뭐 정말 안심할 수가 없는 문경은 감독. 자, 지금 사실 방심하고 있다가 이 김낙현 선수한테 한 방 제대로 맞았거든요. 네네. 네. SK가 두 자릿수 점수 차까지 만들었다가 다시 석점 차로 따라붙고 있는 인천전자랜드. 이제 2분 33초가 남아 있습니다. 김선영 앞쪽에서부터 압박을 하는 전자랜드인데요. 최성원과 주고받았습니다. 최준영 다시 김선영 안영준 올라갔어요. 석점 실패. 자 흘러나가는 볼. 아, 전자랜드 볼입니다. 네. 홍경기 선수가 지금 반칙하지 않고 잘 따라갔네요. 네, 그럼요. 최성원 선수가 한번 넘어져 봤는데 반칙 판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과연 2점으로 따라갈까요? 석점으로 따라갈까요? 자, 홍경기인데요. 공을 다시 주워들었어요. 샤클락 한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자, 김낙현 이어받고 두 명 사이 3초, 2초 터치 패스. 결국은 수비 성공 서울 SK 김선영, 김선영 득점. SK가 특유의 속공 덕분으로 도망갑니다. 자, 김낙현 선수 지금 상당히 잘해주고 있었는데 네. 이 실수 하나가 굉장히 뼈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5점 차가 됐고요. 오늘 유동 감독의 이야기 들어봐야죠. 보이스 오브 KBL 함께 하시죠. 파이팅! 오케이, 낙현아 수비하자! 낙현아! 팀 빨아니까 수비 좀 해! 아, 좀 얘기 좀 해줘! 에? 네, 유동 감독이 오늘 김낙현 선수를 많이 찾았네요. 네. 계속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함이죠. 네. 디펜스 맨투맨이야 맨투맨. 자, 길렌 워터 선수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죠. 네. 자, 뭐 지금 정확히 들리진 않았는데 일단 길렌 워터에게 인대의 주문이 있었고요. 네. 수비는 맨투맨으로 지시를 했던 유도훈 감독이었습니다. 여기서 전자랜드의 턴오버 놓치지 않고 김선영의 속공 득점. 이런 게 SK가 접종 승부를 이겨내는 힘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김선영 선수도 이 득점으로 오늘 10득점을 기록했고요. 딜레너터 기벤더 플레이인데요. 지금 최성원 선수의 다리 쪽에 맞은 것 같아요. 자,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14초로 정정이 안 되죠. 어, 인사이드. 김낙현이 올라가지 못했고요. 강상재가 던졌습니다. 석점 실패.
리바운드. 자, 리바운드를 길렌 워터가 잡았어요. 길렌 워터. 아, 이것도 잘 봤습니다. 네. 아, 전자랜드로서는 지금 아쉬운 기회가 몇 차례 있었죠. 5점 앞서 있는 SK의 공격. 자, 다시 맨투맨으로 바꿨습니다. 네. 김선영이 시간을 충분히 보냈고요. 그리고 반칙이 나왔습니다. 홍경기의 반칙. 반칙도 좀 영리하게 써야겠어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홍경기 김선영. 김낙현이 바짝부터 수비하고 있습니다. 자, 안영규! 네. 오, 이게 안 들었어요. 레이업을 놓쳤어요. 자, 전자랜드도 아직 기회가 있어요. 1분 남았습니다. 자, 홍경기 볼을 지켜내면서 김선영의 스틸! 김선영의 스틸! 자멜머리! 세계를 박아버렸습니다. 김선영 정말 대단합니다. 김선영도 오늘 네. 결정적인 스틸이네요. 7점 차. 자, 시간이 없는데요. 전자랜드는 차마 위에 돌파. 키가온 이 패스도 걸렸어요. 원희가 살리지 못하고 라인 크로스. 샷클락은 9초가 남아있고요. 네. 자, 오늘 SK가 이긴다면 집중력 싸움에서 이긴 네. 겁니다. 네. 전자랜드의 패스 길을 지금 뭐 다 읽고 있네요. 네. 현재 스틸 1위 김선영의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한 스틸 나왔고요. 길렌 워터의 점프슛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자, 7점 차. 이제는 예, 더 이상 추격 네.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전자랜드인데요. 자, 하지만 전자랜드도 이제 길렌 워터 선수가 왔기 때문에 예. 뭐 득점력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최성원의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자, 한 번에 길게 뿌려봤지만 홍경기가 이어받기에는 너무 강했습니다. 자, 4초가 남았고요. 오늘 경기는 이대로 마무리가 될 것 네. 같네요. 자, SK는 역시 정규리그 지금 1위 팀답게 모든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죠. 최종 스코어는 80대 73. 이번 시즌 전자랜드와의 맞대결에서 세 경기 모두 승리를 가져가는 네. 서울 SK입니다. 자, 오늘 정말 명장면 하나 나왔습니다. 네. 네. 최준용 선수의 멋진 덩크슛. 자, 거기서부터 흐름이 완전히 SK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